안녕하세요. 다육도방입니다. 저녁 시간에 다시 올라왔어요. 바람이 엄청 불어요. 지금 비 오려고. 아주 먹구름이 끼고 있어요. 하늘이. 지금 비 오기 전에 고추 좀 따가지고 가려고 지금 내려 올라왔답니다. 우리 고추가 매워가지고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. 고추가 아주 맵고 맛있더라고. 달짝지근하니. 매워도 달면서 매워요. 비 오기 전에 따서 먹어야지. 비 오고 나면 또 탄저병이 올 수도 있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따고 있습니다. 너무 이렇게 커요. 청양고추가 조그맣게 다닥다닥 붙었네요. 한 나무에서 이만큼 땄어요. 청양고추 사다 놓은 거는 제가 싸가지를 다 담아놔가지고 그냥 씹어 먹을 거 없어서 제가 따고 있습니다. 점심 때 나물도 많이 따다가, 아니, 나물도 많이 묻혀놔서 상추는 비좀 맞고 내일 좀 뜯던지 지금 사다 놓은 상추가 많아갖고 제가 이건 안딸 거예요. 장마가 조금 며칠 있다가 딸 거예요. 똥잎만 좀 따주고. 지금 비 오려고 바람 불고 있어요. 비가 많이 온다네요, 내일. 오기 전에 단돌이 좀 해주고. 상추가 이렇게 비 맞으라고 내놨어요. 꽃피는 염자하고, 장미어부하고, 까라솔하고, 이거, 적자, 황금성하고 이렇게 내놨답니다. 이제 흠뻑 맞으라고. 지금 여기다가 뜨물하고, 거름, 여러 가지 섞은 그, 거름을 여기다 부었어요. 지금 비 오기 전에 마시라고. 집에 상추는 있는데 깻잎이 없어서 비 오기 전에 깻잎 좀 따려고 이렇게 다발로 따서 싸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다발로 따서 쌈싸 먹으니까 향기가 진하고 엄청 맛있더라고요. 상추 먹을 때 깻잎이 안 들어가면 고소한 맛이 없더라고요. 내려가 봐야지 이제. 우리 2층, 3층 지금 새 들어오는 사람이 공사하느라고 시끄러워 죽겠어요. 인테리어 하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워요. 막. 차들이 퇴근 시간이라서 아주 꽉 찼어요. 꽉. 저거 보세요. 아주 줄을 서 있네요. 서행을 하고. 조심들 하세요. 여러분
운전 안전운전하고 조심해서 집으로 향하세요. 에휴, 개천에도 이제 물이 깨끗해졌네요. 이제 비 오고 나면 더 이제 많이 또 깨끗해지겠죠. 저 밖에는 길냥이들 비 오면 이제 어떡하지? 피하겠지 뭐 어디로. 여기 밑에 집도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 쉬고. 아이고, 차들이 꽉 찼어요. 아유, 저쪽에서도 막칵 막히고 나가는 차고 들어오는 차 아주 칵 막혔네요. 어우, 엄청나요.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. 저는 지금 내려가서 저녁밥을 차려서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. 여러분, 우리 다육맘님들, 다육이 단둘이 잘들 하시고요. 항상 즐겁게 행복한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사랑합니다.